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초접전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의 대선 결과가 트럼프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죠. 앞선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기에 많은 가능성들을 두고 말들이 나왔었는데, 개표 초기부터 트럼프 후보가 승기를 잡으면서 이 전국 투표 마감된 지 2시간 30분 만에 조기 승리 선언을 하기도 했죠. 트럼프 당선 이후 많은 지표들이 꿈틀대고 있는데요. 이 11월 미국 대선 기획 2025 백악관의 새 주인.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미 대선 결과 이 전문가와 해외 통신원을 통해서 분석해보고요. 또 1부 주간 뉴스 크리에이션 시간, 또 2부 일타 경제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11월 9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조혜민 씨. 네, 지방 방향 최대 정체 시간답게 단풍을 보러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1번 경부선은 부산 방향으로 총 73km 막힙니다. 경계권에선 오산을 중심으로 11km 구간, 충청권에선 망향 휴게소와 남이분기점 사이 44km 밀리면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35번 중부선 이용해 충청권으로 향하시더라도 모가와 진천 부근에서 6, 7km씩, 또 남이분기점을 앞두고도 12km 미터 구간 버겁습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으로도 차량 터널과 남풍세 사이 불편합니다. 15번 서해안선 목포 쪽은 팔탄 분기점을 중심으로 7km 구간, 이후 충청권 진입을 앞둔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 가장 답답합니다.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의 정체는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으로 총 32km 구간 경기권 위주의 정체입니다. 부곡 부근 3차로 사고로 4km 구간 정체를 지나고 나면 노인과 이천에서 6, 7km씩 막힙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은 경계권인 화도를 중심으로 12km 구간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조혜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간 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박지연 기자가 미국 대선 트럼프가 이길 거다 예견했는데 맞췄네요. 반만 맞췄습니다. 이 트럼프가 당선되긴 했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될 줄 알았거든요. 아주 근데 상당한 표차니까 반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일단 맞춘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EU입니다. EU. 네.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 이거죠? 맞습니다. 이번 주 뉴스 큐레이션도 11월 기획 백악관의 새 주인을 주제로 준비했거든요. 이 대선 결과를 놓고 두 가지 이유 가져왔는데요. 먼저 미국 여론조사가 빗나간 이유는 뭔지, 이어서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뽑은 이유는 뭔지 짚어봅니다. 네, 첫 번째 여론조사가 틀린 이유. 뭐죠? 그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2016년과 2020년 대선 때 여론조사를 함께 짚어보면 도움이 될 텐데요. 그때도 못 맞췄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2016년, 2020년 모두 예측에 실패를 했고요. 먼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국 유권자 득표에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286만여 표 차이로 졌거든요. 그러나 당선자는 트럼프였습니다. 그게 이제 선거인단 제도라는 그런 간접선거 방식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인단 수가 배정되는데,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완패할 걸로 예상됐던 경합주 몇 곳에서 승부를 뒤집은 덕분이었습니다. 여론조사 예측과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이번이랑 비슷한 구석이 있네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번에는 해리스가 좀 미세하게 앞선 결과가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 미국 선거 분석 사이트 중에 선거인단 수를 딴 이 538이라는 곳이 집계한 지난달 28일 기준 조사 평균을 보면요. 이 48.1%인 해리스가 이 46.6%인 트럼프를 1.5%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라서 뭐 누가 이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조금 앞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초조한 쪽은 민주당이었습니다. 2016년과 2020년 대선 때처럼 이 트럼프가 마법 같은 득표력을 보일 가능성을 우려한 겁니다. 이 트럼프는 여론조사기관이 예측했던 지지율보다 이 두 차례 대선에서 각각 3에서 4%포인트 상승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매번 예측이 빗나가는 원인이 그러니까 뭡니까? 일단 샤이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라는 사실을 숨기는 유권자들이 존재했다라는 분석이 우세하고요. 네. 또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런 여론조사에 침묵했거나 또는 조사에서 누락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침묵했거나 대상에서 누락됐다.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도 트럼프 지지층의 전략이에요, 그럼? 전문가들 죄송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트럼프 지지층은 여론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집단이라고 해요. 예, 언론이나 여론조사기관 같은 제도권 매체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 전문 기자인 네이트 코는요. 지난달 22일 정치에 관심이 적고 참여도도 낮아 이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 유권자 대다수가 이 트럼프 지지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른바 정치 저관여층. 그래서 아예 여론조사 표본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 수석부회장 크리스 잭슨은요. 이 9월에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트럼프 지지층의 의중 파악이 힘든 것은 그들이 여론조사원 전화를 받고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좀채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아예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이 되고 대상에서 누락된다. 유권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거죠. 네. 그럼 또 다른 이유는 또 있어요? 놀랍게도 2016년엔 여론조사 방식이나 기법이 정교하지 못했고요. 또 2020년엔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분석인데요. 2016년에는 주 단위로 조사할 때 학력을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트럼프는 경합주에서 대학 학위가 없는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4년 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편향을 불러왔는데요. 이 감염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격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격리에 협조적인 민주당원들이 아무래도 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더 컸거든요. 네. 자, 여론조사가 틀린 이유 알아봤고 두 번째,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뽑은 진짜 이유, 그 승리 요인은 뭐로 분석됩니까? 대선에 아무래도 여러 결정적 변수가 있었지만요. 첫 번째는 이 먹고사니즘에 대한 불만으로 요약이 됩니다. 네, 역시 경제죠. 네, 이 코로나19 대유행이 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 점이 바이든 행정부 4년간의 다른 성과를 잠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그 근거가 있죠? 네, 이 현지 시간 5일 NBC, ABC, 또 CBS, CNN 등 4개 미국 방송 의뢰로 미 선거 분석 업체 에디슨 리서치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4년 전보다 본인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45%에 달했어요. 네. 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당시 42%보다 더 부정적인 수치입니다. 경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현 정부가 지금 부통령이 해리스의 후보니까 네. 현 정부 책임이 크다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해리스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은 뭘 기대하고 뽑았냐 이렇게 물었더니 56%가 민주주의 그리고 21%가 이 임신 중절 낙태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13%에 불과했고요. 예. 부동층에게도 트럼프의 공약법이 좀 통했다고 봐야죠, 이번에? 네,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였던 펜실베이니아 조사를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선거 직전 공개된 뉴욕타임스와 CNN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주의 여성 유권자의 29%가 이 임신 중지, 낙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22%는 경제력을 뽑았어요. 이 큰 차이가 별로 없죠. 29대 22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 부동층을 투표소로 유인할 만큼 이 해리스의 의제가 매력적이지 않았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자, 또 두 번째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는요? 두 번째는 인종 확장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네. 네, 이번 선거전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게 이 전통적 민주당의 지지층인 이 유색 인종, 특히 라틴계의 이탈이었고요. 또 그들을 향한 트럼프의 노골적인 구애였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박 기자가 트럼프가 이 베트남 레스토랑 가서
8만 원짜리 식사 주문했다 뭐 이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게 좀 먹힌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미국에는 아시아계는 전체 유권자의 6%를 차지하기 때문에 갈수록 선거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미세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7개 경합주에서는 이 아시아계 이민자를 공략하고 또 팁 과세 백지화 같은 공약을 밝힌 게 이 표심을 효과적으로 공략한 이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주간 뉴스 큐레이션이었어요.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0분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용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 속에 대부분 포근한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에는 평년 이맘때 쌀쌀함, 추위 감안해 주셔야 되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세종, 대전, 대구와 함께 서울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릉이 18도, 광주, 제주 21, 부산 22도 등 대부분 어제보다 오르겠고요. 하늘이 전국 대부분 맑은 하늘인데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가끔 구름 많고 제주는 좀 흐리겠습니다. 낮까지 경북 동해안은 가끔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전남권, 경남 남해안, 제주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제주는 모레 월요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내일 비 오는 남부지방은 5에서 20mm, 제주는 20에서 60mm의 강수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대기질 대부분 괜찮습니다. 다만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은 충남권은 이렇게 오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5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정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주말을 맞아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도로 위도 혼잡한 상태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양산분기점부터 정체 시작됐고요. 주감휴게소에서 남청주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밀린 상태고요. 안성에서도 짧게 막히고 있습니다. 안성 부근 1차로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버스 관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는 10km 넘게 막힙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 잠원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오산에서 남사까지는 10km 구간 정체입니다.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까지 밀리고요. 망양휴게소에서 남이분기점까지는 40km 넘게 막히고 있어서 차간거리 유지 필요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인데요. 인천요금소에서 부평까지 밀리고 있는 가운데 부평 부근 4차로는 승용차 관련 사고도 있으니까요.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미국 대통령 선거 기획 2025 백악관의 새 주인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 이제 대선 결과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원주 한라대 정대진 교수 나오셨어요. 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다음 주에 결과 안 나오면 어떡하느냐 막 그랬는데 뭐 결과 금방 나왔어요. 예, 뭐 불투명성은 제거된 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요. 예, 그 선거 결과 여론조사 초박빙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싱겁게 끝나서 그건 또 좀 충격스럽고 당황스럽긴 합니다. 예. 방금도 우리 박지영 기자랑 경제 물가 문제 또 인종 확장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표심을 무난히 당선된 배경이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정 교수님 생각도 비슷하십니까? 비슷하고요. 이제 두 가지가 좀 크다고 보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 유권자들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의 이제 투표 성향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뀐 게 또 확인됐다. 이제 두 가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 같은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경제 문제 특히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건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랑 바이든 행정부 45개월 지금 45개월 시점이잖아요. 이걸 평균 내보면은 트럼프 시점에는 7.1% 정도 물가 상승률이었어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 기간 20.1%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은 이 피부에 와닿는 체감 물가 이 점에서 이제 그 정권 심판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민자들 자꾸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민주당 정권일 때는 보통 대선이 있는 해에 그 불법 이민자들이라 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미국에서는 이민자를 좀 받아주잖아요. 예. 그게 보통 대선이 있는 해에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좀 불만들도 조금 올해 좀 심했던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또 미국의 이제 투표, 미국인들의 투표상의 계급 투표가 아니라 이제 윤리 투표로 좀 확실히 많이 변했다. 이번에 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하층. 특히 뭐 백인 중하층이라 하더라도 원래 중하층이라고 하면 바우처 복지제도 잘 해주고 노조 지지해주고 했던 민주당은 표를 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가 않고 이제 도덕이나 윤리적 가치에 따라서 낙태 반대 운동, 뭐 총기 규제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투표를 하는 경향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캔자스 같은 데도 원래 민주당 텃밭인데 이게 2000년대부터는 확실히 공화당 텃밭으로 옮겨가고 뭐 이런 주들이 꽤 있는데 이게 여실 없이 이제 그 표심으로 이번에 다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잡히지 않는 표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빨리 결과가 나왔다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현지 상황은 어떤지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 봅니다. 노정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몇 시입니까 지금? 예, 지금 밤 10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개표 중이라면서요? 예, 서부의 지금 애리조나주, 네바다주는 아직 개표 중이거든요.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결과를 보니까 이 전국 투표율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7,420만 표로 한 해리스 부통령보다 한 400만 표 정도 더 앞섰고요. 그리고 대의원 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295명, 해리스 부통령이 226명에 그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압승으로 끝났는데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이제 개표 결과가 이제 최종 확정이 되면 대의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선거 전에는 박빙의 승부 예상됐지만 뚜껑 열어보니 격차가 너무 큰데 그만큼 미국 국민들 충격도 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까도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선거 결과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충격으로 좀 남아있는데 특히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들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만 보면 박빙의 승부가 될 줄 알았고 또 오히려 이길 줄 기대했었잖아요. 그런데 경합주 7곳을 모두 내준 데다가 이제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 권력까지 내놓게 됐거든요. 민주당 예. 지지자로서는. 2016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트럼프 당선이 맞붙었을 때와 좀 비슷한 현상이 또 나타난 건데 사실 이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 유세 현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들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만큼 이 민주당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매서웠다라는 게 지금 현재 미국 언론이나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반응이자 총평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읽을 수 있는 민심 뭘까요? 저는 저도 유권자로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현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가장 크게 작동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고 여겼던 7개 경합주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줬잖아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이번에 뒤집어진 주가 6개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확실히 현 정부로부터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주요 이슈가 역시 이제 경제였습니다.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 고물가에 따른 생활고 문제가 중산층은 물론이고 뭐 저소득층, 노년층에게 가장 직격탄이 됐고요. 이것이 러스트벨트나 썬벨트다 불리는 경합주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 지금 일반 생활비부터 매달 부담해야 되는 주택 임대료까지 안 오른 게 없어서 중산층의 고통이 매우 심한데 이 책임에 대해서 사실 해리스 부통령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경합주였던 노스캐롤라이나주나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말에 발생했던 허리케인으로 정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책한 거에 대한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개 주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 것도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 얼마나 나빴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선거에서 민주주의 문제, 낙태 문제도 아주 큰 변수다라고 했는데 예상보다는 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죠. 예, 맞습니다. 역시 뭐 사실 민주주의라든가 낙태 이민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한 이슈였는데 결국은 경제가 이것을 모두 덮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일 정도 앞두고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신의 정책 공약이나 색깔이 뚜렷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많이 들렸고 사실 공약을 잘 이행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그 의구심을 나타내는 지표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트럼프 당선인은 뭐 사실 뭐 인성은 별로 마음에 안 들지언정 그래도 일은 확실하게 한다. 공약은 확실하게 지킬 거다라는 기대감에서 확실히 이제 해리스 부통령을 압도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낙태나 이민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사실 불만의 어떤 그 내심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았고 예.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이제 미국 사회가 너무 진보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많이 우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숨은 표심도 이번 대선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한인 교포 사회도 이번 대선 유심히 시켜봤는데 교포 사회의 반응은 어때요? 예, 역시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서 이제 경제 문제 좀 확실하게 해결해달라 이런 바람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특히 뭐 사업하는 한인교포도 많고 일반 직장인도 많은데 무엇보다 고물가를 좀 잡아달라 이런 주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한인교포들도 사실 소수 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이민, 교육,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혹시나 이제 영주권 수속이나 비자 발급 문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혹시나 이제 소수 민족으로서 좀 받게 될 불이익은 없나 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는데 좀 합법적인 이민을 많이 확대해 달라 이런 바람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한미 동맹이라든가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워싱턴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혹시 모를 폭동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근데 대선 이후 충돌이나 소요 사태는 없죠? 예, 지금 없습니다. 워낙 큰 격차로 이제 승패가 갈린 데다가 해리스 부통령도 패배를 인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요 사태가 일어날 만한 명분이 많이 사라진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 사회나 언론이 일제히 우려하고 지적하는 것은 이제 둘로 분열된 미국을 빨리 화합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지난 갈등이나 분열을 좀 빨리 수습하고 이제 내년에 정권 바뀔 때까지 평화롭게 인수인계되는 과정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와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에 이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상하원 선거도 있었는데 한국계 상원 의원이 최초로 탄생했죠. 그리고 또 한국계 의원들의 출마 결과는 어땠는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그 민주당 그 뉴저지주에 출마했던 앤디 김 후보, 그 뉴저지주에서 연방 하원만 세 번 연속한 의원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상원 의원에 도전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당선됐습니다. 예. 한국계로서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한인 사회도 매우 기뻐하고 있고요. 하원 의원으로서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김, 또 워싱턴 주에서는 역시 한국계 뿌리가 있는 멜린 스트릭랜드 의원이 3선 연임에 성공했고, 또 캘리포니아 주에 역시 도전했던 미셸 박스 의원도 현재 개표 계속 진행 중인데 워낙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당선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계 의원들은 출마한 사람은 100% 당선이에요? 예, 모두 다 당선이 됐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예. 미국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원주 한라대 정대진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펼쳐질 트럼프 2기는 1기랑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우선 보십니까? 미국 우선주의가 가장 구체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바이든 정책을 계속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선거 과정에서 해리스의 정책이 뭔지 유권자들한테 각인이 안 됐다는 면이기도 하거든요. 뭐 갑자기 좀 해리스가 후보가 되긴 했지만 해리스가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의 물가나 이제 그 경제 정책에 조금 실망한 유권자들을 설득할 만한 해리스노믹스나 뭐가 있었으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는데 예. 그거 없이 이제 해리스는 어쨌든 그냥 자기들 자기 뭘 하겠다는 잘 모르겠다는 걸로 조금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바이든은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가 아주 확실하게 캠페인 기간 동안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동맹들과의 규합이나 좀 그 다른 나라들에는 원조 확대 개입 이런 거는 이제 철저히 이제 규제를 하고 없애버리고 예. 미국 우선주의를 이제 또 거래 대 거래 관계로 해서 이익이 나지 않는 곳은 절대 미국은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시기에 4년을 앞으로 또 볼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될까? 지난 1기 때 내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제 그 재선에 실패한 이후에 반 트럼프 진영에서 트럼프를 막 공격하던 네, 일들이 예. 여러 사람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2기에는 진짜 충성파들만 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충성파 인사들을 쓰는데 지금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걸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수지 와일스. 수지 와일스 이 사람이 그래도 조금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국제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균형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할 만한 인물입니다. 충성파이긴 한데 그나마 그래도 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트럼프한테 예스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조언을 좀 예. 하고 가이드라인 잡아줄 사람이 아닌가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지 와일스가 실제로 지난 1월 달에 그 플로리다에서 공화당의 이제 큰손 후원자들하고 막후 미팅을 할 때 후보가 된다면 우린 유니티 통합 메시지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7월 달에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오긴 했어요. 근데 8, 9월 달에 워낙 선거전이 박빙으로 가면서 그 통합 메시지가 좀 사라지긴 했었지만, 그런데 어쨌든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얘기를 하고 길을 사로잡고 균형 얘기도 하고, 그리고 8, 9월 달에 트럼프 성격 같았으면 이렇게 선거전 밀리고 하면은 유어 파이어드 해고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수지 와일스는 끝까지 신임을 받고 이번에도 당선 축하 뭐 인사를 할 때 그래 제일 먼저 내세운 자기 참모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다 충성파들이긴 합니다. 수지 예. 와일스가 미국 역사상 최초의 백악관 여성 비서실장. 네. 정치 경력이 40년이래요. 예, 그렇죠. 이제 선거 캠페인 주로 하고 2016년, 20년 그때 이제 플로리다 선거들을 이제 매니지먼트를 했었는데 이번에 예. 전국 단위로 매니지를 하면서, 그리고 또 예상과 달리 이제 완승을 이끌어내면서 그 누구보다도 트럼프가 신임을 할 만한 이제 사람이겠죠. 예. 예. 그리고 또 관심을 모으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죠. 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기업인 네, 행보치고는 우리 관점에서는 잘 이해가 사실 안 되죠. 이제 기업인 대기업 회장이 어느 한쪽에 완전히 올인을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양식들. 뭐 이해하기 힘들고 미국 내에서도 사실 조금 이해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나서고 있는 다른 우리가 아는 그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지금 없는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주 그 원래 처음부터 이제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 규제 문제 때문에 이제 트럼프와 더 밀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스페이스X 운영을 할 때 자기 우주발사체, 민간 우주발사체를 발사를 했잖아요, 몇 차례. 근데 이제 그게 미국 태평양 그 서부 연안에 다시 이제 발사체가 낙하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걸 민주당 정부에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돌고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좀 굉장히 환경 영향 평가를 굉장히 좀 세게 하고 규제를 조금 당했는데 아마 거기에 좀 발끈한 것 같아요. 그래 발끈하고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는데 거의 규제 없이 이제 개척을 할 수 있는 트럼프와 네. 이제 네. 화끈하게 이제 손을 잡고 새 정부를 만드는데 협력을 한 것 같습니다. 2,5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2,5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선거 자금으로 일론 머스크가 또 내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대선 끝난 후에 주가 오른 것만 100조가 넘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미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아요. 그 우려를 하고 그리고 그 정책의 방향에 우려를 하는 거 있지만 그냥 이제 사업 의 관점에서 봤을 때 머스크는 정말로 이제 돈 벌만한 투자를 제대로 한 셈이죠. 그렇죠. 예, 그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네. 그냥 후원자가 아니라 이제 새 정부에서 정부 효율 위원회 위원장을 시키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 말 그대로 우리 식으로 하면 규제 개혁 위원회 이제 이런 역할일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머스크와 또 이제 트럼프가 교집합으로 맞았던 게 이제 정부의 기업 규제. 효율화 이제 이 점이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그 접점으로 맞았던 스파크가 뛰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효율화 위원회가 이제 규제 개혁을 하는데 이제 정부가 기업한테 관습하는 규제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 이제 어떻게 말 그대로 효율화 불필요한 관행들 규제들 예. 제도들 개선하는 것들을 트럼프 머스크한테 맡기겠다 이제 이렇게 트럼프는 공언을 해왔죠. 그러면 이제 머스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대한 규제부터 막 풀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심판이 이게 선수이자 심판이자 그러니까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좀 되고 이게 너무 좀 일방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독과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거든요. 그럼요. 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많이 규제를 하는데 이제 이게 룰이 깨질까 봐 그래서 지금 많이 우려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다음 주목되는 사람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 이번 뭐 2기 내각 구성에도 자기가 많이 관여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공언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벤스도 자기가 뽑아온 거고. 그리고 부통령 후보도. 예, 그렇죠. 2기 내각 인선에도 자기 관여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의 정치 문화와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인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자유로운 일들입니다. 이게 늘 관행으로 있었던 일들이었고. 그러니까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는 또 한국에도 지난 8월
8월에 왔어요. 대선 캠페인이 한창이고 바쁠 때도 와서 한국에서도 뭐 여러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1기 때 이방카 역할 이상을 좀 할 거다. 라고 네. 얘기들을 하죠. 이제 이방카가 상대적으로 좀 온건 보수였다면 트럼프 주니어 같은 건 약간 좀 강경한 입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위기가 조금 더 강경하게 가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이제 관측할 때 나오게 되는 인물이 이제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보통. 그리고 트럼프의 두 번째 아들 차남 에릭의 부인이죠. 라라 이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 네, 예. 이 사람도 주목된다면서요? 이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며느리인데 트럼프가 돈을 다 맡겼습니다. 금고지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돈을 맡겼다라고 하는 건 다 맡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자금 모으는 거나 선거자금 관리하는 것 이런 거에서 총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상당한 막후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방카 여사는 이번에는 아주 아예 모습을 안 비치더라고요. 예, 그 이방카는 한 2022년부터 아버지 많이 기소되고 할 때부터 뭔가 모르겠어요. 그 부부가 뭐 개인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는지 정치에는 올인하든지 아예 안 하든지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주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냥 가정 생활과 이제 조용한 생활에 아마 지금 천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족 내 뭐 역학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1기 때 뭐 조금 뭐 지쳤다라고 할까요? 이제 그 후에 그리고 또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 충성파들이라고 맹세하던 사람들의 배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좀 인간적인 회의들을 좀 느끼고 약간 좀 변모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얘긴 좀 관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도 상원 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는데 공화당이 다 우세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의회가 견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실어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제 날개를 단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일방적인 독주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도 보통 민주당이 견제를 해서 법안으로 이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이제 행정명령들 뭐 이런 걸로 한 반쪽짜리로 시행을 하고 있던 것들이 많았었는데 트럼프 2기 때 만약 공화당이 양원을 다 장악을 한다. 라고 하면 이제 법안으로 확실하게 추진을 이제 하게 되겠죠. 각종 정책들을요. 네. 우리도 그렇지만 국제사회 전체가 이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정책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영국 런던에 김수정 통신원 연결해서요. 영국은 지금 트럼프 당선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정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입니다. 네, 런던 지금 몇 시입니까? 현재 시각이 새벽 3시 42분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한밤중에. 네. 자, 영국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이긴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나요? 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영국 언론들은 트럼프 후보가 모든 인구층에서 그 골고루 득표를 한 점에 대해 특별하게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트럼프는 뭐 평소 인기가 없다고 여겨졌던 그 대학 교육을 받은 유권자층이나 여성층에도 성공적인 득표를 얻었고 아시다시피 다양한 인종의 유권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죠. 음흠. 이에 대해서 그 영국 현지 언론들은 노동계급 조직이나 뭐 시민사회 그리고 그동안 미국을 지탱해온 기본적인 기관들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랑 뭐 직접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이웃을 모르고 노동조합도 없는 상태 신뢰가 극단적으로 약화된 사회에서 정치가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이 그 트럼프의 승리의 요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한편 해리스 후보의 가장 큰 패인 요인으로는 역시 그 영국 언론들이 지점하는 지점 역시 조 바이든입니다. 그 해리스 선거운동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상황이나 타이밍이 최악이었다는 건데요. 그 결과적으로 해리스는 그 젊은 유권자들 아랍이나 무슬림, 라틴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었고요. 민감한 사안을 피하면서 그 애매하게 중도적인 캠페인을 했지만 중도적 유권자들에게도 득표를 잃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또 예, 지난 바이든 정부 기간 동안 미국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는데 이것도 그 이번 선거에서 큰 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사실 바이든 정부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지만
뭐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대중들에게 이런 게 그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건데, 실제로 그 반 정도의 미국 유권자들은 지난 4년보다 더 나쁜 재정 상태에 있다고 응답했다는 그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네. 영국은 그 트럼프 낙승을 예측했나요? 아니죠. 영국도 깜짝 놀랐죠? 예, 그거,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언론사마다 계속 발표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누가 이길지에 대한 그 예측이 꽤 엎치락뒤치락 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 영국 현지 여론 그 조사기관들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번 대선은 참 예측이 어렵다, 이런 예측이 대세였고요. 그 선거 직전에는 사실 그 여론조사에서 그 해리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로 인해서 그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까지 새삼스럽게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많은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환경이 예전과는 다르다면서 그 어떤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는데,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참 급격하게 떨어졌고, 예, 이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오는 전화를 걸러나는 게 그 한층 쉬워졌죠. 그렇죠. 또 미디어나 그 기관들에 대한 불신이 증가했고, 이런 현상은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졌는데요. 이런 부분이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영국은 미국의 새 대통령과 함께 이제 어떤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합니까? 네, 전 세계가 뭐 그렇겠지만 미국 그 대통령 선거는 영국 외교 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해외 선거입니다. 그 한 언론에서는 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건 워싱턴 DC에서의 그 행정부 변화보다 영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 이유는 그 트럼프가 대선 후보 시절 영국의 외교와 안보, 국방과 경제, 기후 정책의 핵심 원칙에 대해서 여러 번 강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 때문에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영국 의회에서는 이번 그 선거 결과를 놓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 그 거센 토론이 불이 붙기도 했고요. 그 트럼프 당선으로 영국의 위기를 우려하는 많은 시민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 실제로 트럼프는 나토 동맹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고,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과연 그 미국에 얼마나 혜택을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었죠. 그 또 자신이 전쟁을 신속하게 종식시킬 거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랬죠. 사실 이런 입장들은 올 여름에 선출된 그 영국 노동당 정부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반대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 예, 영국 노동당 정부는 나토를 그 국가 안보의 초석이자 유럽 안보의 기초로 보고 있고요. 그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서 우크라이나를 돕기에 그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강화해 왔는데요. 그 이런 지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잘 추진돼 왔지만, 이제 트럼프 정부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고. 그렇죠. 이 때문에 그 영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 새 정부가 갑자기 새로운 방향으로 틀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게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예, 이거 말고 또 영국 정부의 커다란 숙제가 바로 미국과의 무역과 관세 문제인데요. 맞아요. 그 트럼프는 미국 수입에 대한 그 세금을 대폭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 그 영국은 이 사이에서 그 어떤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다가 그 영국은 EU 무역 정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유럽 나라들과는 다른 상황으로 접근해야 할 텐데, 그 영국은 트럼프가 유럽연합과의 무역에 부과하겠다고 했던 그 이 징벌적 세금에 묶이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그렇죠,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그 영국 경제 전체의 그 방향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영국 런던의 김수정 통신원, 늦은 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대진 교수님, 방금도 네,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국제정치적으로 첫 번째 주목받는 게 두 개의 전쟁, 트럼프는 빨리 끝내겠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할까, 이거 아닙니까? 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뭐 과장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빨리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그 방식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하게 됐을 때 그 후폭풍들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서 전쟁을 끝내는 방식이 만약에 일방적인 지원 축소나 중단,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러시아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거의 5분의 1 정도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완전 양보해라 이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유럽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 됩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이제 그냥 그 현상 그 또 계속 러시아가 계속 또 야금야금 더 우크라이나 쪽 영토를 조금 더 밀고 들어가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나토가 그러니까 유럽이 오롯이 그냥 혼자서 러시아를 직면하게 되는 상황. 이거는 그 유럽의 근본적인 게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관계가 흔들리는 거고 유럽의 예. 안보 질서가 흔들리는 문제는 3차 대전의 전운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할까? 그러니까 일방적인 지원과 축소. 그렇지 않으려면 이제 휴전 협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협상이 뭐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될 겁니다. 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는 내가 내년 1월에 취임하는데 그 전에 전쟁 끝내라 이랬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는 조금 더 가자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를 했죠. 보란 듯이. 그래서 1월 전에 어쨌든 승기를 잡고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조금 감정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도 옮겨주고 여러 가지 아브라함 협정도 몇 개 중재해주고 했는데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2020년도에 가장 먼저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게 네타냐후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조금 감정이 있는 상태여서 아마 좀 네타냐후한테도 압박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조금 그 인기 없는 전쟁이 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자꾸 이렇게 오래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을. 근데 이스라엘이 자꾸 이제 그 전쟁을 끌고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좀 압력을 넣을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을 빨리 정리한 다음에 이란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게 트럼프는 중동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미국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제 그 전쟁 종식에 대해서는 빨리 좀 더 압력을 가할 걸로 예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라고 하는 압력을 넣고 휴전 협상 들어가자라고 하고 그러나 일방적으로 지원을 축소하지는 못하니까 예. 생각처럼 빨리는 아니고 조금 시간은 걸릴 거다. 예, 예. 이런 거군요. 예, 두 개의 전선에서도 호언 장담한 것만큼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원주 한라대학 정대진 교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16일 이 시간에는요. 북한 핵과 한반도 정세 이 문제 집중적으로 미국 대선 이후의 여파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칩니다. 나나무스쿠리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 곡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